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범주로 회복되려면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걸 간명하게 표현하면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완치까지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완치라는 이제 용어는 제가 이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옵티멀 아웃컴을 얘기합니다. 정상 범주로서 회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제가 표현하기도 해요. 자, 지난 강의를 갖다 먼저 바로 전시조에 있었던 강의를 갖다 꼭 보시고 이 강의에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 강의 요약은 아이가 완치까지 도달하려면 과연 어떤 조건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렸어요. 즉, 완치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냐, 몇 년이나 걸릴 것이냐를 계산하기 이전에 몇 년까지 계산할 정도의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사실 우리 애가 얼마나 면이면 정상 범주로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희망 섞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희망을 가지기는 계산하기 전에 계산조차 가능한 수준, 가능하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아이들을 갖다가 정상 범주를 회복하길 기대하는 부모들이 대단인데, 자신의 아이들이 정상 범주로 회복하려면 과연 어느 조건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갖다 지난 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그걸 간략히 추격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사람과 놀고 싶어야 된다. 적어도 부모와 가족 사이에서 이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시선 처리와 청각 처리,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시선 처리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눈 맞춤을 한다는 넘어서 아주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는 정도의 시선 처리 능력과 호명 반응 능력, 그리고 언어 소통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유창한 말은 아니라도 언어를 이용해서 핑퐁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로 지능이 정상 범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면 몇 년이 걸릴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낭만적인 고민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치료는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거고 아이는 장애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지금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제가 앞에 세 가지 조건도 학력 저하가 있는 아이를 공부 따라잡기로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이거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실제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래서 2년 정도의 갭 차이가 있다. 학력 차이가 있다. 이걸 따라잡아야 정상 범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로 해서 이해를 하면 이거 역시도 이해가 쉽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2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계산한다든지 3년을 계산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제가 2년 정도 뒤처진 걸 가정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갑자기 점핑해서 3학년 수준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공부를 갖다가 1학년 1학기 수준을 지내야 되고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지나서 3학년 수준의 레벨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예? 즉 2년간 뒤처진 걸 하나하나 한 스텝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도달해야 되는 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도 갑자기 뿅뿅뿅뿅 해갖고 그 뒤처진 게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학력 격차도 뿅뿅뿅뿅해서 갑자기 3학년 수준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기하는 고민들은 이거예요. 애가 좋아요. 1학년 1학기 공부를 갖다 시켰어. 1학년 2학기 했어. 그래갖고 겨우겨우에서 3학년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 사이에 3학년 애들은 4학년 레벨이 되어 있고 5학년 레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범주로 회복하려면 어떤 거냐면요. 2년 격차를 전제로 했을 때 2년을 갖다 쫓아가, 2년에 걸쳐서 2년을 쫓아가면 그건 제자리예요. 2년 격차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2년 동안 4년의 격차를 쫓아가야 됩니다. 2년 동안 4년의 격차를 쫓아가야 정상 범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합니다. 자, 우리 애네가 사회성이 떨어져요. 1학년 수준이에요. 아, 친구들은 3학년이에요. 자, 2년 동안 3학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5학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3학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2년 뒤에 5학년에서 만나자라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4년치 발달을 시키는 것. 이게 정상 발달로의 회복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사회성이 회복된 것에 멈추지 않고 사회적인 능력까지도 정상 범주에 이르러야 실질적으로 옵티멀 아웃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집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줄 것인가에 대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진료 중에 꼭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온전하게 아이한테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하루에 시간도 없고 20분, 30분 밥 차려주는 게 다인 부모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뭐하고 똑같냐. 학력 격차 2년 있는 애한테 일주일에 두 번 학원 보내고 일주일에 두 번 학원 보낸 다음에 2년 뒤에 5학년으로 올라가라? 택도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학원 보내듯이 센터를 보내놓고 네가 아이가 2년의 격차를 따라가라? 이렇게 꿈을 꾸면서 센터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인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집에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지 2년 동안 4년치를 마스터하고 따라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 센터를 가는 것 같고는 택도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걸 지금 해야 돼줘야 될 건 뭐냐. 부모가 이 아이들하고 사회적인 교육과 사회적인 놀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이 돼야 되냐. 플로우 타임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이에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온전하게 내 아이와 온골을 맞대고 상호작용이 하면서 놀이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온전하게 2시간에서 아이한테 사회적인 경험을 밀도 있게 주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전제로 했을 때 2년 정도의 격차를 따라잡는데 2년 정도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빨리 하고 싶다? 되게 간단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플로우 타임을 하고 아이하고 밀접 있는 접촉을 하고 놀이를 하면 됩니다.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은 하루에 10시간씩 포기하고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아이한테 올인하는 부모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성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치료에 실패하는 케이스들 어떤 케이스인지 압니까? 되게 간단해요. 아이한테 일체 투자를 하지 않는 부모들, 너는 센터에만 보내놓고 집에 데려와서 밥이나 챙겨 먹이고 자라, 테레비나 틀어주고 이거 끝나요. 그걸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아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상 발달을 못 이루어지는 제가 케이스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을 전혀 못해주는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의 또래하고의 격차가 2년 정도를 넘어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5, 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지금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아이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레벨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에? 따라잡으려면 6년에 걸쳐서 12년의 발달을 갖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학습 능력이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엄마가 하루에 12시간씩이라도 상호작용을 해주겠다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자신의 아이가 몇 년이 뒤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